우리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오.
우리가 눈을 들면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우리 대학부가 나눔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장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나면서부터 그 못 걷는 자를 성전 미문에서 고쳐주는 그 기사,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본문은 신약 가운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이적이 바로 어떠한 이적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첫 번째 이적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막 감격에 벅차,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무언가 시작해보기 위하여서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시작해봅시다, 이 땅을 변화시켜봅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너무나 황당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고 이제 돌아가라, 가서 이제 일해라, 천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마음가운데 이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당혹스러움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었나? 예수님 올라가 버리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그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특별히 치료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끊어졌었어요. 이제 그러한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끊어졌던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금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의 이적이, 특별히 다른 사도행전의 수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얼마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첫째로는 명령이 있고 둘째로는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은 여러분 어떠한 명령입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명령,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명령,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인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선교의 명령을 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 이 땅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힘과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이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날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화롭게 되며 이 땅의 사단의 권세가 멸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그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니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 가운데 무엇이 실현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함께 하시겠다라는 끊어졌던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면서 그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의 본문이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다 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이적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기까지 우리 배경을 잠깐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근데 어떠한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나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지요. 근데 그와 동시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사람들이 그 시간에 메고 와서 미문 앞에 두었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날마다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에 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그들의 기도의 초소는 성전이지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시간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성전 문 앞에.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만 혹시 변덕이 일어나서 내가 원래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만 내가 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벚꽃 축제 한다는데 미문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만남이 오늘 첫 만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날마다 날마다 마주치고 지나가고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서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캠퍼스에 가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100원만 아저씨. 뭐 무슨 뭐 다무스 막 캠퍼스를 막 배회하며 막 중얼중얼 배회하는 막 그런 아저씨들 있잖아요, 여러분. 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제 김선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사도행전 2장과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저녁에 기도하던 온 무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나의 그룹장, 나의 그룹원들, 그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그냥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느끼게 하시며 또 상처를 싸매주고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무슨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물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죠.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대학부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넘쳐납니다. 긍휼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이 무척 새로워 보이시는군요. 당신이 무척 새로워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이, 우리 학교 친구에 대한 사랑이, 우리 직장 동료에 대한 사랑이, 교회 나오며 우리 매주마다 보았지만 아, 지난주에 성경 공부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인도하시는 그룹장님 너무 미워 보였는데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그룹장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은혜가 되고 입냄새도 은혜가 되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베드로의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하여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는 두말할 것 없이 걷게 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지요. 이 사람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서고 걷고 또 뛰었으며 이 사람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 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미문 앞까지만 미문 앞이 이 사람이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였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명확하게 띄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올라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와 요한 둘 중에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쓰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베드로를 쓰고 싶다. 나는 옛날부터 팬이었어요. 베드로 손 들어주세요. 요한 저는 요한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결정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시죠? 네. 집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자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웬만큼 담대하지 않으면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에 스스로 사랑하는 제자라고 저 증명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셨던 제자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잖아요. 요한에 보시면서 내 어머니다. 요한이 그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셨던 제자 바로 요한.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물론 그 예수님의 제자 3대장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흠이 있죠.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평생을 베드로의 평생을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인류 역사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죠. 인류 역사에 따라다니는 그 사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주님을 부인하는 이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베드로가 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 저는 평생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발 씻어주지 마십시오. 아 그러시면 나 목욕시켜주십시오. 제일 말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서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참 호들갑을 떨고 그랬을 텐데 가장 기쁘게 환영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님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했었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을 텐데 베드로는 잠잠했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찾아왔을 때도 잠잠했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오히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 내 양들을 돌보아라. 너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근데 여러분 글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것과 베드로를 다시금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 요한이 처음 1차 선교여행 때 동행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여행을 하다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죠. 이탈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채비할 때 이 마가 요한이 저 다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합류하죠. 저 이제 마음 고쳐먹었어요. 저 이제 잘할 자신 있어요. 저 이제 탈영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 고쳐먹고 다시 왔는데 그 마가 요한을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받아주지 못하죠. 너는 한 번 우리 떠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또 받아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다시 너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어 결별하기까지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여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 얼마나 어린 나이에 선교 여정이 힘들겠거니 이해할 수 있죠.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떠나갔던 거 다 용서한다.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그를 다시 데리고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거 예수님께서 잊어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 삼지 않, 그래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 그때 공회에 얼마나 그 분위기도 쌀벌하고 그래 내가 너 이해할 수 있다. 너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를 들어 쓰시기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대학부를 담당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리더 가운데 누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연락도 받지, 잠수 탔어요. 그리고 다시 한 달, 한 두 달 잠수 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제가 받아줄 수 있죠. 그래, 잘 돌아왔다. 그래, 힘내라. 얼마나 어려웠니? 그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2016년에 제가 이제 리더를 임명합니다. 다시 임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저에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쓸 수 있겠는가. 큰 믿음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기꺼이 베드로를 들어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 가운데. 요한은 참 베드로 사건에 여러 번 증인이 돼요. 이게 참 저는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그 가야바의 관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참 공교롭게도 요한이 옆에서 증인이 되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두 말할 필요가 없게끔, 요한이 만약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 아이 뭐 베드로 주님이 다시 사용해 주셨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나와 베드로 가운데 베드로를 들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미문 앞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계속하여 예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베드로를 다시금 사도로, 사명자로, 능력자로 다시금 재임명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은 다시금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같은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다. 내가 예전에 실수했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과거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이 성전 미문의 사건은 그러한 베드로의 과거가, 옛날의 허물이, 자기의 씻을 수 없는 그 잘못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나타났다. 나의 과거가 어떠해도, 내가 어떠한 짐을 지고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주님께 돌이킨 나에게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허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베드로를 재임명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다시 능력 주시고 나를 다시금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절대로 발목 잡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자신이 없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은혜이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제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미문 앞 이제 치유의 이적을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디에 서게 되냐면 공회에 서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하였던 가야바와 안나스와 그 똑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공회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신문당,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이 공회가 어디에 소집됐냐면 가야바의 관정에, 그 장인이 안나스의 뜰, 집뜰에서 이제 공회가 모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가 바로 이 공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었던 그 공회의 그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죠.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50일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럼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베드로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나의 부끄러움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건 이제 베드로가 평생을 지고 가야 될 부끄러움이죠. 수치이죠. 그러나 주님은 같은 곳에서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가 증거하게 하시면서 그의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시고 그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바꾸어 우리의 자랑으로 만들어주심,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었던 나의 수치의 자리가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나의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럼 제가 작년에 캠퍼스 신방을 하면서요, 제 모교회
한번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캠퍼스 예배 드렸던 장소가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이 도서관, 도서관에 있는 강의실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서관 뒤 뜰이 보이는데 거기에 작은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덕을 보고 제가 참 감동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언덕이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늘 밤 12시가 되면 제가 도서관에서 나와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그 언덕 이제 꼭대기였거든요. 그 언덕 이제 작은 꼭대기에 이제 벤치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도서관 뒤니까 막 크게 막 찬양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나지막히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그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졸업하고 잊고 있었는데 아 그래 내가 학창 시절에 내가 캠퍼스 시절에 그렇게 주님 붙잡았었는데 기도했었는데 그 마음 제가 참 자랑스럽다 나에게도 이러한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언덕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제가 옛날에 신입생 때 그 언덕 꼭대기에서 늘 음주를 즐겼던 제가 옛날에 그 나쁜 기억들을 다 이렇게 봉인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이제 봉인이 해제되면서 제가 아 그래 그랬었지 그 언덕이 그래 내가 그랬던 곳인데 제가 신입생 때 마이크 조금 띄고 이야기할게요. 늘 그 언덕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즐기는데. 그 언덕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냐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언덕에서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호기롭게 일어납니다. 난 취했어. 이러고 일어나서 언덕 이제 언덕 꼭대기에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밑으로 막 앞구르기도 하고요. 막 저 같은 막 이렇게 막 뒷구르기 해서요. 언덕 저 아래까지 굴러 내려가요. 그러고 다시 올라오면은 이제 다시 참여하는 것이고요. 다시 못 올라오면 그냥 거의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버려진 친구들이 이제 막 거기 밑에 배수로에서 자고 막 이러고 다음날 아침에 찾고 그 언덕이 저희 학교에 연못이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연못이 있었으면 맨날 뛰어들어요. 근데 언덕에서 이제 굴르고 막 이마 터지고 막 다음날 아침 막 되면은 누가 내 시계 망가뜨렸어 막 이래 자기가 굴르다가 막 깨지고 이럴 거예요. 저도 막 손목시계 박살나고 막 맨날 굴르던 그 언덕 맨날 굴렀었던 그 언덕이 아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그래서 제가 딱 갔을 때 아, 처음에 그 언덕 생각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나의 수치를 가리우셔서 그 언덕이 나의 수치스러웠던 언덕이 나의 자랑의 언덕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듣던 찬양 가운데 김명식 씨 찬양 가운데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내가 쓰러진 곳에서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밧세바를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다윗은 그 밧세바는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였지만 또 반대로
다윗은 그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시죠.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젊을 때 노예선에서 일을 하다가 노예선의 선장까지 되는 노예 무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직자가 된 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바로 윌리엄 월버포드라는, 우리 전에 김하나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던 이 월버포드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일을 이 사람이 의회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뉴턴이 사람, 이 사람은 노예 제도, 노예 무역이 이 사람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미국보다 앞서 철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금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트라우마였던, 나의 큰 짐이었던 그 공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셨나요? 혹시나 내가 주님께 나오기 너무나 부끄러움과 또 상처와 또 주중의 아픔들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그 수치의 자리에서,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나의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나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성전에 와서 여러분 힘을 잃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힘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주시며 내가 너를 다시금 사용하겠다, 너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금 월요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지만 또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핍박하고 나를 따돌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고, 그렇지만 나를 일으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 오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주를 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의 참된 치료자, 우리를 다시 쓰시겠다 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내가 그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이렇게 내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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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참으로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아버지 내 안에 죄악이 가려하고 주님 못되게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돌아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섬겨주고 세워주며 우리가 함께 주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능력의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우지 모든 교육자님들 또 우리 리더들 주님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 시험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35기들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우리 캠퍼스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더 부흥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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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 앞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더 잘 믿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감림과 또 오늘 주님 생전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도우심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전 문턱에서 주저앉아 있던 성전에 감히 들어가 볼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주심과 위로하심이 은혜와 담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 하나 굳게 붙잡고 나아가운데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날마다 날마다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아버지 35기 성년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인지저스가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